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나요? 반드시 전화로 본인인지 확인하세요. 메신저 피싱 핵심 유형 알아보기 피해 사례 하나. 나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해도 돼? 피해 사례 둘. 조카야, 입금할 곳이 생겨서 그러는데 먼저 좀 해주면 안 될까? 피해 사례 셋. 편의점에서 상품권 좀 대신 구매 좀 해주면 안 돼?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법 하나. 주황색 지구본 주의. 둘. 이중 보안 설정. 셋. 송금 전 반드시 전화로 지인임을 확인하세요. 넷.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. 다섯.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주세요. 메신저 피싱 예방이 최선입니다.